저기 우자, 지난번에도 한번 물었지. 나 어떻게 생각하냐고. 다시 한번 물어볼게. 나 어떻게 생각해? 뭘 어떻게 생각해요? 아, 그게 그러니까 너 아빠로 날. 예? 내가 너 새 아빠 되면 어떻겠냐고. 응?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. 그래? 그럼 좀 생각 좀 해볼래? 내가 너 새 아빠 되면 어떨지? 응? 지금은 숙제해야 해서 시간 없으니까 한가할 때 생각해볼게요. 그래? 그럼 그래. 그럼 저 한가할 때 꼭 생각해봐. 진지하게 꼭, 어? 배달 다녀와요. 저 그럼 난 이만. 아, 왜 그래요?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요. 나 우주한테 할 말. 아, 아니구나. 저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. 야, 가요. 나. 아저씨가 너한테 무슨 말 했어? 숙제해야 하니까 말 시키지 마, 엄마. 뭐지? 준비는 다 됐죠? 생각보다 일정을 좀 앞당겨야 할 것 같은데. 네, 그렇게 해요. 다들 서두르는데 별 수 있어. 나도 서두를 수밖에. 아, 직접 오셔서 브리핑을 하신다고요? 아, 나야 고맙죠. 안 그래도 현지 답사 겸 내가 직접 가서 만날까 어쩔까 생각 중이었는데. 그럼 날짜는요? 아, 그래요? 이야, 아주 속전속결 딱 내 스타일이네. 오케이. 예, 그럼 그날 뵙죠. 누구 만나기로 했어? 필리핀 본사에서 담당자를 직접 보내서 브리핑하겠다는데. 아, 벌써? 아, 너 당장 물러나라는데. 하루빨리 아버지한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아버지 마음도 좀 풀리시고 널 지켜줄 수 있을 거 아니야, 내가. 그러지 마. 나 때문에 괜히 서둘렀다가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. 걱정 마. 나도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일이야. 오빠 못 믿어? 무슨 소리야. 당연히 믿지. 내 생각에도 진짜 홈런일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빨리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렇지. 그동안 이메일로 자료 충분히 받아서 구체적인 검토 다 끝났으니까 걱정 마. 오빠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. 그동안 이 오빠가 무능해서 널 이렇게 벼랑 끝까지 내몰았는데 이번 일 제대로 성공시켜서 너 책임지고 내가 지켜줄게. 알겠어? 고마워, 오빠.